환승입니다. 완전 예뻐. 오, 이것도 해체 나왔어 혹시? 뭔지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해체 택시에 몸을 싣고 나올 수가 있나 이런. 예쁘다. 어떻게 이따 완전 더 예쁘게 찍어야겠다. 고마워. 진짜 예쁘다. 아, 딱 그 은영이 생일 선물 원피스까지 딱 입고 왔어. 딱인데. 이것들이 아직도 출발을 안 했어. 아, 이따 제주도에 때 오겠지. 맞아, 그때 올 것 같아. 이거 샥슈파 이거에다가 빵 추가도 있나 따로? 네. 가서 말씀드리면 있으려나? 2층에 갔을 때 사람들 그때처럼 우리처럼 그걸 입던데. 아, 그러면은 원래 기본으로 나오는 거에 그걸 수도 있는데 빵 추가 되는지 따로 물어볼게. 그래. 상장살 오일 파스타랑 마실 거. 뭐 마실래? 너 먹고 싶어. 하나 에이드 같은 거 하나에서 나눠 먹을까? 그래, 그럼 레모네이드. 그래, 좋아. 레모네이드. 좋아요. 아, 테이블 번호를 말하라. 주문하면 되나요? 주문도 아, 이거 샥슈카 하나랑요. 항정살 오일 파스타 하나랑 레모네이드 한 잔 주시는데 샥슈카 그거 빵 추가도 따로 되나요? 네네. 아, 네. 빵 추가도 하나 해주세요. 자리 좋은 자리 나기를. 맞아. 너무 예쁘다. 요새는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도 예쁘지. 맛있어? 응. 아, 나 항정살 파스타 처음 먹어보는 거 같아. 나도. 뭔가 퓨전인데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근데 좀 식어서 빨리 먹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마늘이 일단 맛있어. 진짜 오일 파스타에다가 항정살 이런 거 들어간 거 같은데 알리올리오 먹는 느낌으로 먹는 거 같은데? 한 대만 해봅시다. 냄새는 맛있지? 월요일은 퇴근하고? 아니, 휴가. 뭐 할 거야, 월요일은? 그냥 월요일까지 계속 놀다가 점심 좀 먹고 지나가서 들어가자. 아, 맞네, 일월이니까. 고기 먹어봐, 너무 맛있다. 대박.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많이 먹어. 맛있어, 석식화도? 맛있다. 아, 햇빛 들어가, 봐봐. 그러네. 너무 맛있다. 근데 은영이 나와. 몸만 나와. 이게 카메라가 아니니까. 카메라는 감각이 되게 심한데, 그래서 이제 얼굴, 이런 이 정도 거리에서 얼굴이 나오는데, 얘는 안 그래. 뭐라고? 잘 시켰다. 너무 맛있어. 사진 포즈 생각해봤어? 아니 나는 찍고 싶은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거잖아. 난 네가 눈 감고 있을 때 예쁘더라고. 진짜 잘.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야 돼. 어색하면 이렇게 앉아서 안 되지. 도전한다 내가.
잘 됐구만. 시그니처래 이게. 미숫가루 참기름 크림? 어 뭐야? 아이스크림이랑 라떼 먹을까? 어 좋다. 이렇게. 어 좋아 좋아 좋아. 그치? 저 시계 너무 오랜만이지? 우와 여기 너무 느낌 있다. 어 여기 밖에 여기도 괜찮긴 하다. 여기서 놀자. 여기 놨나? 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 내가 가져올게. 그 전시 2층에 한다더니 그건가 봐. 진짜 너무 예뻐. 이런 성냥 진짜 오랜만. 어머 그거 뭐야? 성냥이 그렇게 들었어? 응. 어머 대박. 아니 너한테 해주고 싶은 하나 있어. 또 뭐 있어? 머리에다 설마. 소물대라. 긴장하지 말아요 언니. 성냥 처음이라고? 성냥을 어, 언니 34살인데요? 아 소실적에. 자. 오 한 마리 켰어. 오 대박. 역광이지만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희들. 어떻게 날 갔냐? 생일 축하합니다. 언니 소원 빌시고요. 감사합니다. 언니 저는 언니의 마음인. 좋아요. 아 오오오. 한 입에 먹어야겠다. 꽃그랑 대박. 한 입에 먹어. 먹어볼게요. 괜찮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작은 거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언니 이건 초콜릿인가 봐요. 너무 맛있는데? 내가 후기 다 읽어봤다. 너무 맛있다. 언니 코크 쫀득한 거 좋아한댔잖아요. 진짜 맛있어. 그다음에 저거 셀카 하나 찍어요 우리. 맛있어. 너무 맛있어? 좋아해? 어 완전 좋아해. 내 미숫가루 물에 탄 거 말고 우유에 탄 걸 좋아해. 나는 랭이 랭이 너는 댕댕 댕댕이 댕댕이 아니고 댕댕이 나는 아, 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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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이 댕댕이 알겠지? 랭댕이야 오늘 컨셉. 네, 정희재야. 아 진짜?
빠지는 이 느낌이 맞나? 우와. 안주가 다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가성비 괜찮은 것 같다. 좋아. 광어, 연어, 참치도 있고 모듬으로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1인 사시미 하나 시켜서 막 다른 거랑 섞어 먹어도 되고. 네. 오, 여기 이거 있다.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먹어, 너 먹어. 요새, 아, 나 은혜 못 먹지. 너 먹어. 나 한 모금만 먹었어. 그래. 이게 요새 핫해가지고 먹어보고 싶어서. 근데 나 얼그레이를 많이 안 좋아하는데 괜찮겠지? 한번 맛보기 좋은 거 아니야? 그래, 맞아. 꼬치를 자유선택 6종? 어, 꼬치 먹을 거면은 그냥 아까 그거야. 1인 사시미? 1인 사시미? 그래, 좋아. 근데 맛만 보기. 아, 좋아, 좋아. 짠할까요? Happy birthday to you. Thank you. 맛있어. 난 내 거 맛있어. 나 맛볼래. 어, 맛있어.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그치? 어. 약간 그거 알아? 너? 응? 시바스리갈이랑 콜라. 뭐? 뭐? 욕한 거 알지? 시바스리 뭐라고? 시바스리갈이라고 술 있잖아, 양주. 나는 고급 술 잘 못 먹어. 아니, 고모부네 집 가면 항상 양주에. 시바스리갈? 어, 그거 리갈이야, 리갈? 콜라 타주시거든. 어, 우와. 그래가지고 욕하는 줄 알았어. 뭐? 어, 맛있다. 맛있다 이거. 아, 이게 요새 유행이래. 어, 맛있다 맛있다. 나래. 나래바에서 그때 뒤에 다 이거. 그 나래네 주막 아닌데? 그 나래바 나래바. 나 혼자 산다면서. 어, 봤어. 거기서 애들 초대해가지고 막 그거 하잖아. 이장나랑 어 그거 먹어. 그때 이거 그때 이거 나왔어 마지막에. 아, 웰컴주. 그건 못 봤어. 아니 이거 웰컴 드링크였던 것 같아 이거. 몰라 몰라. 어, 어 뭔가 있었는데 그래 이건 줄 몰랐어. 얼그레이 아이고였어. 맛있겠다. 적당하게 나오고. 응. 근데 나 초장도 초장 달라. 난 초장 먹고 싶어. 이런 데 초장이 있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 훌륭합니다. 이거 뭐야? 티쉬 플리즈. 와, 내가 너랑 회 먹는 날이 오다니. 그러니까 제주도 가서는 받아보면 먹자. 좋다 좋다. 아, 감사합니다. 광어, 연어. 이게 참치인가 보다. 맞아 맞아. 회는 무조건 흰색부터 먹어야 돼. 아, 그래? 난 이렇게. 이게 나쁘지 않네. 맛있다. 맛있다. 연어. 연어는 간장에 찍어 먹어. 며칠째 좋아요. 거기 진짜 맛있는데. 거기 진짜 맛있다. 진짜. 사실 막 연어를 왕왕 먹고 싶었어. 뭔 말인지 알지? 네가 네 사진 그거 보고. 계속 왕왕 먹어. 짠. 훌륭하네. 이거 일단 이카시마로 괜찮네. 뭘 먹을래요? 나머지.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난 광어 먹어 먹어. 나는 회 다 좋아해. 난 광어. 이번엔 간장. 어, 좋아요. 어, 있는데 볶음 우동 먹을래? 아니 국물 우동 먹을래? 국물이 먹고 싶은 거 같아. 국물이? 그치, 국물 먹자. 아, 좋다. 매운 거 말고 나가. 어, 나가사키 짬뽕. 나게. 나가사키 짬뽕에 우동 면사리 추가? 응. 그 짬뽕에는 아, 원래 아, 그치, 먹어보자. 우동. 너 이거 하나 더 먹어. 나는 그냥 일반 하이볼. 하이볼. 아, 산토리 하이볼 먹어. 사장님. 진짜 맛있어. 응. 이거 먹어. 진짜 맛있어. 약간 왜? 뭐야? 너무 맛있지? 닭꼬치 진짜 맛있어. 이번엔 그냥 아이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잘 담아주세요. 손끝에 심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러면 뛰시면 됩니다.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괜히 떨려. 어, 그러니까. 본인 취향을 생각하고 한 잔 먹고. 취향이요? 본인 원하는 스타일? 본인 원하는 스타일? 느낌? 누구를 만나더라도 일단 좀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제가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사람 자체가 네. 좀 꽉 짜여져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마치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이건 이런 맛이 나야 되고 네. 이런 기준들이 조금 본인이 철저하게 있다 보니까 네. 남자나 이제 삶에도 그걸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 남자는 나만 봐요. 그리고 이제 또 내 사람을 돌보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아~ 당점은 한 사람을 만나면 오래 가요. 네. 내 짝을 만나야 되는 거야, 내 사람. 그렇게 느껴지시는 어떤 대상. 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잘나면 안 돼. 잘나면 어떤지 그 자기 기세, 자기가 선택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지나치다 보니까 네. 본인이 케어해주고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평범한 어떤 사람인데 네. 직업이 조금 안정적이고 네. 어떤 그런 조건의 남자를 만나서 데리고 사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네. 속으로 그런 걸 염려하고 고려하는 거지 네. 뭐 겉으로 처음 만난 사람한테 깐깐하게 따지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가만히 있으면은 남들 연애하는 거 구경 안 해. 아, 이게 저예요? 누나 저 지금. 네. 소개를 받거나 이러면 본인한테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랑 잘해보려고 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긴들.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개를.